키가 요즘 밥을 잘 안 먹으니까 내가 입맛이 도는 약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. 말 못하는 재료로 만들었구나. 아이, 나 안 먹어 그럼. 후, 잘 보라고. 후회하지 마. 이건 이제 내 거야. 어이, 아니 뭐 뭔 줄 알고 마시는 거냐고. 지금이라면 나 돌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알았어 알았어. 그럼 에이 푸, 그럼 이거라도 먹고 있어. 오, 아 잠깐 잠깐, 자기 이거 더 없어? 뭐야 푸, 방금 설마 그거 먹은 거야? 오, 뭐야 이거 짱 맛있던데? 아니 그거 이거 돌이라고. 내가 방금 먹은 게 돌이라고? 거짓말 아님? 이거 짱 맛있던데? 그치 아니겠지? 아까 연구하던 돌 던지려고 했는데 실수로 뭐 다른 먹을 거 던졌던 거겠지? 그렇겠지. 아니면 돌 하나 더 줘봐. 먹을 수 있나 볼게. 에이 설마. 자, 자, 자. 오, 킁킁. 뭐 이거 맛있겠다. 응? 뭐? 택히 이거 맛있는데? 엄마 포우가 돌 먹어! 아니야! 토끼 포! 아저씨! 동쪽의 이스트 킹왕 약사! 허징 아저씨! 하, 그리운 예전 별명 비슷한 게 들리는 걸 보니 약효를 본게로군. 예! 엄청나요! 약효가 너무 엄청나서! 그래! 밥을 맛있게 먹었나 보군. 아니요! 돌을 맛있게 먹었는데요? What? 그러니까 제 친구가 뭘로 만든지 말 안 해준다고 안 먹어가지고 제가 먹었거든요. 하, 그렇군. 내 실수다. 부작용을 말해줬어야 하는데. 부작용이요? 그래, 그 입맛 가속탕은 그런 이름이 있어. 입맛이 없는 사람이 먹어야 한다. 만약 입맛이 이미 좋은 사람이 먹으면 이렇게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어지게 되는군요. 그래, 입맛을 10배 좋게 하는데 이미 입맛이 좋은 사람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. 어떡하지? 엄청난 부작용이다. 맘대로 남의 집 화로 집어먹지 말게나. 좋게 생각하게. 남들이 못하는 걸 하게 된 것 아닌가. 응? 그런가? 자, 오늘은 가루를 2대1로 한번 섞어봐야겠다. 2대1 비율로 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? 혹시 터지지 않거나 막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? 자, 일단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고, 그리고 반대편에도,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넣어준 다음에, 자, 오, 차차차차, 초록 가루 하나를 여기 아래에다가, 자, 좋았어 좋았어. 그 다음, 자 그럼 셋, 둘, 하나, 가루 발사! 뭐야? 오, 2대1 비율로 섞으니까 더 크게 터지는구나. 위에 날아간 거 봐. 흑효소까지 터졌잖아. 헐. 자, 일단 돌을 꺼낸 다음에, 자, 연구일지에 써놔야겠다. 자, 그럼 이 돌은, 자, 여기다 넣어두고, 자, 연구일지 쓴 건 내일 보고 해야겠다. 택기, 택기, 오디스 택기. 택기 택기. 포, 뭐야, 마침 딱 일 끝나는데 왔네? 좀 어때? 정상으로 돌아왔어? 아니 입맛이 이렇게나 계속 좋아지다니 허징 아저씨 진짜 약의 신인가봐. 입맛의 레벨을 좀 뛰어넘은 것 같은데. 레벨을 뛰어넘어? 응? 오 그래, 역시 이건 생각해보니 나쁜 일이 아니야. 아니 무슨 소리야, 돌을 먹는 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. 아니 반대로 생각해봐 타키. 반대? 돌을 못 먹는 게 나쁜 일이다? 흐흐흐. 그래, 이 돌도 못 먹는 타키요, 난 진화한 것이다. 아이, 돌도 못 먹는 타키라고? 아이, 돌 먹는 포우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돌 먹는 포우라니 뭔가 놀리는 것 같은데? 놀리는 거 맞거든? 하지만 난 마음을 고쳐먹었다 타키요. 돌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. 이것은 대단한 일. 아이,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.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야. 후, 지금부터 뭐가 대단한지 보여줄 테니 잘 보도록. 오늘도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집밥 호선생 시작합니다. 와,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죠. 기초, 시금치, 불떼기, 양파, 당근, 그 중에서도 집밥 호선생. 오늘 먹을 것은 바로 집! 아니 집을 왜 먹어? 왜요? 왜? 택키는 지금 자기가 못 먹는 거지. 못 먹는다고 질투하는 거지. 아니 이거도 먹고 싶지 않거든. 타키의 집맛은 이런 맛이군. 아니 그게 뭔 맛이야. 오호, 타키 혹시 지금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? 아니거든, 맛없는 거라고 말한 거거든. 흐, 뭐 먹어 능력이 없는 타키는 평생 모를 맛이긴 하지. 아이, 뭔 능력이야 그건 또. 히, 먹어의 능력,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다.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나는 나는? 슈퍼 히어로 먹어 뺄. 에이, 그...
그거 아무리 봐도 좀 악당 이름인데. 아니거든. 여기야말로 이상한 연구를 하는 악당의 속을 다 먹어치워서 없애버리겠다. 아니 잠깐 먹지 마. 아니 토 먹지 말라고. 흠, 타키가 방해한다면, 어? 타키가 없을 때 와서 다 먹어버리겠다. 그래 뭐 그렇겠지. 결국 내가 없을 때 다 먹고 악을 물리쳤다 하겠지 뭐. 근데 포, 어? 다른 것 다 먹어도 여기 오. 상자 안에 있는 건 먹으면 안 돼. 오호,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진다고? 그렇다. 하지만 진짜 이 상자에 있는 건 절대 먹으면 안 돼. 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. 그렇게까지 진지하다면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. 그 이유는 자, 여기 써놨으니까 이 책을 읽어봐. 책을 읽으면 뭐든 알게 되는 법. 지식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인가? 그렇다면 난 이 책을 섭취하겠다. 아이 잠깐, 내 얼굴이 지금 포. 안 돼가 뭐야 이거? 포. 딱히 아무것도 모르겠네. 아니 이거야 알지. 먹어서 알겠냐고. 내 연구일지 돌려내. 어디 갔어? 안 돼가. 흐흐가 아니고 돌을 섭취한 난 단단해졌다. 딱히 근육 주먹 안 돼가. 단단해지긴 무슨? 딱히 그만. 자 그만. 안돼. 아기 소리기 너무 강하다. 일단 후퇴. 진짜 포 녀석 진짜. 그 후로 집밥 포 선생의 포식은 계속되었다. 집밥 포 선생 등장! 포, 벌써 집에 3분의 1이 없어졌어. 후후후, 집밥 포 선생 첫 번째 목표는 집 한 채 다 먹기! 그러므로 아직 3분의 2는 더 먹어야지. 그거 먹어서 뭐하게.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 건데. 그게 왜 맛있냐고. 흐흐흐, 지나지 못한 타키는 모를 것이다. 이 빨간 벽돌 맛. 이것은 꿀 맛. 그리고 이 상자 맛. 이것은 꿀 맛. 그리고 이 노란 돌 맛. 이것은 꿀 맛. 아니 전부 꿀맛이잖아. 뭐가 다른 맛인 거야? 그래, 이제 안 먹어본 다른 맛을 한번 찾아봐야지. 다 좋은데 일단 그 손에 든 초록 광석은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. 헤헤, 타키가 이 맛을 알아? 그럼 알지. 그건 이건 불맛이야. 타키 먹어먹어의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맛을 논한담. 아니야 진짜 그건 엄청난 불맛이야. 대폭발 맛일걸? 에이 타키, 이제 못 먹게 하려고 겁주는 거야? 아니야 진짜 포 먹으려면 저기 나가서 먹어. 타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난 여기서 먹어야지. 잠깐만, 잘 먹겠습니다. 도망가. 뭐야 이거. 타키 짱 멋있잖아. 뭐야 이거 왜 이래. 뭐야. 포, 그러니까 내가 경고했잖아.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광석을 꼭꼭 씹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삼켰지? 근데 그 두 개는 섞이면 터지거든. 뭐야, 딱히 말대로 진짜 불맛이었잖아. 알겠지 푸? 뭐든 먹을 수 있다고 뭐든 먹으면 안 되는 거야. 후, 알았어. 끼꼬닥 했더니 능력도 사라졌어. 정상으로 돌아왔네. 축하해. 후, 먹어 배우 악에게 패배했다. 악은 극복했다겠지.